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제록의 탑5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했을 때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눈이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 바로 리뷰를 부탁해 시간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프라가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요거를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HG 빌드버닝 골드 코팅. 요거 야, 그 당시에 리뷰하면서 어땠냐면은 산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국내에 몇 개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일본에도 없었을걸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래서 탐나더라고요. 야, 이거를 아니 정식 제품으로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갖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샘솟는 그런 녀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두 번째. 무려 두 번째로 했던 리뷰 같은데 HG 프로덤 골드 코팅. 이거는 와, 이게 언제 거니? 2000년 완전 초반대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녀석인데 아직도 이거를 잘 간직을 하고 계셨다는 게 더 놀라웠고요. 이 당시에 제가 직접 조립을 했어요. 이게 먹으러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다시 돌려드릴 때 런너 버리기 아까워서 런너까지 잘 싸가지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소장가치가 크다 이거. 야, 지금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최소 한 13년 넘은데, 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렇게나 마음은 이제 갖고 싶다라는 그런 엄청난 마음을 갖고요. 리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세 번째로는요, MG 건더바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코팅 버전, 프레임 코팅 외장 클리어. 이거는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조립하면서 느꼈지만, 레드 프레임이 이렇게 이쁘구나. 역시 프레임이 코팅이고 외장이 클리어인 거는 진리다. 아, 이거는 당연히 이건 갖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이거 정보 공개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정말 리뷰하면서 정말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키트예요. 네, VF25 발키리 쉐릴 마킹 버전. 이거는 지금 살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데 바로 사고 싶은데, 이거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실 붙일 때 그 작업이 좀 힘들었을 뿐이지 완성된 건 그렇게 예뻐요. 이거 내가 진짜 쉐릴 분홍색의 쉐릴의 그 이 야, 이게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다. 리피님이 이걸 위탁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많이 쓰다듬었어요. 미안해요. 혹시 내 손이 손대가 타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갖고 싶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망의 다섯 번째. 무엇이더냐? 바로 MG 더블호라이저 클리어 버전. 야, 이거는 사실 얘는 이거는 콘터랑 같이 세워놔야 되는데, 근데 내가 MG 콘터 클리어가 없네. 어쨌든 간에 더블호라이저 클리어, 이거는 이것도 아까 그 방금 네 번째로 얘기했던 이 레드 프레임 코팅이랑 같이 판매를 했던 그 건담전 한정판인데, 요 이게 진짜 이쁘더라. 나 MG 더블호라이저가 그냥 프로포션 이쁘고 그냥 디테일 괜찮네라고 생각했었는데 클리어 되니까 이쁘네요. 의외로. 왜냐면은 내가 클리어를 별 생각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은 편이었는데 이 앞서 말했던 레드 프레임이랑 더블호라이저랑 보면서 클리어도 이쁠 수 있군요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녀석들인데, 야, 이거는 더블호라이저는 지금 구하기 힘들겠죠, 그냥? 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갖고 싶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이거 잘 갖고 계신가요? 제가 조립해드렸고, 이거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갑자기 드는데, 이거 와이프분이랑 같이 프라모델도 와이프분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었는데, 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어디 파손된 건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다섯 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약간 이미 레드 프레임 코팅은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제가 다 이제 제 손에서 떠난 녀석들이라서 약간 다시 영상 다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감회가 새롭네요. 약간 자식 떠나보낸 그런 기분 또 들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갖고 싶었던 리뷰를 부탁해 진행을 하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제품들 다섯 개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다고요. 네. 제가 지금 진짜 먹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참 뭔가 가슴 한쪽이 약간 내려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또 본인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탑5가 있다면은 말씀해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보고서 선정을 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감독님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빠빠씩.